안녕하십니까. 발기부전, 그중에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를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남성의 정석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술로 인한 발기부전 이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수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암 수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전립선암, 방광암, 그리고 대장암, 이게 대표적인 세 가지 이제 암 질환들입니다. 이 암들은 전부 다 골반강, 골반이라고 하는 여기 쪽에 생기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음경으로 가는, 특히 음경 해면체로 가는 신경과 혈관에 손상을 줘서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손상들의 경우에는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 반영구적으로 손상이 갔다라고 하면은 먹는 약이나 주사제 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가, 팽창 임플란트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암이 좀 진행됐던 경우들에서 이렇게 신경과 혈관 손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신경과 혈관 손상이 회복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6개월 정도 지나면은 회복이 돼요. 그리고 회복이 되는 환자들은 당연히 수술 전에 발기력이 괜찮았던 환자들이에요. 발기가 잘안 되던 사람이 전립선암 수술 받고 난다고 발기가 더잘 되는 경우는 당연히 없겠죠. 손상이 오기 때문에. 수술 전에 괜찮던 사람이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회복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회복이 되더라가 지금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될때 대체로 보면은 전혀 반응이 없다가 6개월째 갑자기 탁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것이 아니고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다 반응이 이렇게 점점 점진적으로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6개월 차 정도 됐을 때막 대체로 성관계 할 만큼 정도 회복되더라, 혹은 6개월 차에 먹는 약을 썼던, 주사제를 썼던, 반응이 괜찮았었던 환자들만 우리가 회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 쪽에서 저희처럼 팽창 임플란트 수술 주로 하고 암 수술 이후에 회복을 주로 하는 의사들은, 비뇨기과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암 수술 하시는 선생님들은 한 1년 내지 2년까지 기다리자는 게 이제 보통 그쪽 학회 이야기예요. 저희 쪽 학회와 그쪽 학회 이제 얘기하는 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 6개월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한 1년까지 기다렸을 때한0.2% 정도 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제 0.2%면 저희는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데, 암 수술하는 선생님들 쪽에서는 좀더 유의미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한 1년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희는 왜 1년 아니고 6개월을 얘기하냐면은, 사실은 0.2% 큰 차이 없잖아요. 의학적으로 기적에 가깝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음경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음경이라는 것은 해면체가 혈액 공급이 잘안 되고 발기가 잘안 되면서부터는 조직 자체의 변성이 오기 때문에, 아마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 발기부전이 온 환자들의 경우 1년에 거의 1인치, 거의 뭐 2.4cm 가까이씩 줄어든다고 돼 있기 때문에, 환자가 똑같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 치료를 한다고 하면 최대한 크기를 보존해 줄수 있을 때말 그대로 6개월 차 정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저희들의 이제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치료의 시기를 결정하신다면 좀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